저 사극의 한 장면이었어. 그것도 새야? 또 잡을 것 같은데 느낌이? 확실히 슬슬 오고 있어. 야, 이렇게 해서 풀다 잡을 것 같으면 이걸 내려놓을까? 어? 차라리 다닌다면 안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 거리를 좀 붙게. 어떡하요? 이게 우리가 우르르 움직이면은 예민해가지고요 다 막 날아가요. 야! 야! 그거 내려놓자. 그거. 부작이야? 응. 살이 되게 많다. 야. 지금 버렸다, 이거. 지금 못 쏘는지? 휘어져서 쏘면 위로 날아가지. 오늘 이거 잡으려고 내가 그렇게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다니는데 결국에 밤에는 애들이... 안 되다가 때려잡았잖아. 이거 독침 안 쏘고 이게 독침으로 때려잡은 거 아니야, 이거 지금. 정말로 루아 생존 시작과 함께 병만족을 가장 힘들게 했던 풀닭. 드디어 오늘 12시간이 넘는 긴 사투 끝에 비슷한 녀석을 잡았습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이 녀석은 풀닭이 아닌 붉은목 자고새. 언뜻 보면 풀닭 같은 이 녀석은 우리나라의 꿩, 메추라기와 비슷한 종으로 주로 덤불숲에 숨어 산다고 하는데요. 알고 보니 그동안 병만족이 쫓아다닌 게 풀닭 반, 이 녀석 반이었다는 것. 보기에도 연우새와 다른 통통한 살집. 벌써부터 그 맛이 기대되네요. 몽둥이 이걸 때려잡았어. 나는 발로 차서 잡고 형은 몽둥이를 때려잡고 우리 낮에 뭐 한 거야? 이렇게 잡을 거 없어. 잡았어? 뭐야? 아까 담아 그렇게 쫓아다니던 거 있지? 그러니까 쓰고 있잖아. 우리 또 독침 실컷 아침 쏘고 다니다가 결국에 독침 알이 없어갖고 독침으로 때려잡았잖아. 잘 때려잡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게 하루 종일 쫓아다니던 그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. 근데 기분은 최고였죠. 그래도 잡았잖아요. 안가? 형 더 생각하세요. 몇 마리라도 잡고 가야지. 저거 아늑한 곳에 찾아가지고 아늑한 곳에 찾아. 저 무슨 소리지? 진짜로? 응. 야, 근데 소리가 나와야 쓰잖아. 발자국 이쪽으로 오는 소리야. 이쪽으로? 갑자기
이제 하얀의 울음소리 딱 들리니까 순간 허리서부터 긴장이 딱 오기 시작하는데 혹시나 어디선가 습격을 하지 않을까?